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물을 주어도 통통하지 않는 다육이는 이렇게 하세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여름 지나고 물을 주어도 통통하고 짱짱해지지 않는 다육이들이 있죠. 예, 제 베란다 다육이도 올여름에는 워낙 폭염과 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다육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상태에 따라서 이 관리해 주는 게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여름에 지나고 1차 물주기, 2차 물주기,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물흡수를 못하고 짱짱해지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제 베란다 다육이 홍포도죠. 예, 그래서 홍포도를 뿌리를 확인하고 뿌리는 썩지 않아서 그대로 하고, 그리고 또 줄기가 조금 색상이 안 좋아서 단면도 잘라보고, 예, 단면이 또 괜찮았죠.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상태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제일 다육이를 떠나보내지 않고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일단 물 반응이 없어도 절대 재차 물주기를 일찍 하시면은 그 다육이는 뿌리가 썩죠. 예,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게물 반응이 없어도 바로 물 주지 마시고 최소한도 한 20일, 예, 15일에서 20일, 20일은 지나서 물을 주시는 게 낫답니다. 아무래도 물 반응이 없다는 것은 뿌리 상태가 이 물을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이 탈이 났다는 증거죠.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중에 분갈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바로 뿌리 확인을 하고, 홍포도처럼 저렇게 분갈이해서 새 뿌리를 받는 게 좋지만, 분갈이한 지 1년도 안 됐고, 그리고 또뭐 줄기도 뭐 공중 뿌리 같은 것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 다육이 영양제를 희석해서 한번 준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은 다육이들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 반응 없는 다육이들이 러블리 로즈도, 예, 두 번, 단수, 여름 동안 단수하고 첫 번째 물줄 때는 물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재차 물 주면은 뿌리가 썩죠. 예, 그래서 한 20일쯤 지나서, 예, 제가 물을 주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깍지로 인해서 여기 두 줄기는 올여름에 떠났죠. 예, 요쪽에 있는 러블리 로즈는 괜찮은데, 아, 그래서 처음 1차 물주기 할 때는 물 반응이 없었는데 2차 물주기를 영양제 희석해서, 예, 제가 물을 주었더니, 예, 요렇게 입장이 짱짱해지고 얼굴도 커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지금 작은 화분에 있는 요 러블리 로즈도 입장이 완전 짱짱하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영양제를 주고 영양제 희석해서 물을 주면은 요렇게 물 반응이 한 2차 물주기 할 때에는 요렇게 물 반응이 또 괜찮아지는 다육이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시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게 분갈이를 안 해주실 거면은 물 주는 주기를 항상 최하 20일. 예, 그리고 또이 물을 빨아당기지 못해서 위덕이 빨리 안 마를 때에는 아래쪽에 휴지를 대어서 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화분 속에 물이 남아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다가 몇번 하시다 보면은 다육이들이 새 뿌리도 나고, 또 지금 가을 날씨가 좋아지면은 다육이가 뿌리가 왕성해진답니다. 예,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 제거 홍포도처럼 영 가망이 없고 분갈이 할 시기도 됐고 이럴 때는 무조건 뿌리 확인하고 이 분갈이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예, 그런 관리법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어제 시모야마 콜라라타를 분갈이 해주고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모야마 콜라라타도 여름 지나서 한번 물을 주었는데도, 예, 그렇게 안 짱짱해져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하엽 제거하다가, 예, 흰 뿌리 발견하고, 아무래도 흰 뿌리가 많이 났는 게 이상해서 뿌리를 확인을 했었죠. 예, 그래서 보니까 뿌리가 많이 말라 있고, 또 뿌리 쪽 중앙 쪽이 다 바싹 말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뿌리 역할을 못하는 상태죠. 예, 그런 경우에는
얼른 제거를 해주어서 화분 속 뿌리가 새 뿌리가 잘 나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물을 주었는데 오전에 물을 주었는데 이 물이 말랐던지 예 요렇게 예 위에 흙이 지금 4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위덕이 바람이 오늘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바람 좋은 날은 제가 물을 잘 준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다육이 베란다 다육이는 이 바람 물 주고 나서 바람이 좋은 게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물을 주었더니 이렇게 위덕도 마르고 예, 이렇게 또 명당 자리 햇빛이 좋은 자리에 예, 이렇게 두었답니다. 예, 이렇게 명당 자리가 베란다 다육이 다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예 그걸 가려다 주다 보니까 예뻐지지 않는 다육이는 항상 햇빛이 부족한 쪽에 있는 다육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모야마 콜로라타 올 가을에는 또 예쁘게 한번 물도 드리려고 예 요렇게 자리를 햇빛이 있는 자리에 두었네요.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분갈이 해준 예 여기 예, 보석이죠. 예, 보석도 요 자리에 있었을 때는 이 콩나물처럼 안 옳자랐답니다. 예, 그런데 요 자리에 또 다른 다육이를 주고 또요 아이는 저쪽에 햇빛이 없는 자리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요렇게 예, 콩나물처럼 옳자랐죠. 예, 그리고 또한 줄기가 또 휘청거려서 어차피 또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 제가 분갈이를 해주었죠. 조금 작은 화분에 웃자람이 심한 다육이들은 조금 작은 화분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자리에서 올 가을에 조금 짱짱하게 달구어서 예, 그렇게 또 키워봐야 되겠죠. 예, 요렇게 명당 자리를 못 주어서 예쁘지 않는 다육이들은 또 가을에 또 이제 한번 예쁘게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바람도 좋고 해서 영양제 희석에서 물준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예, 여기 예, 당인도 예, 물줄 시기가 되어서 제가 어제 영양제 섞어서 물 주고 여기 앙무 예, 앙무도 영양제 섞어서 물 주었답니다. 예, 올 가을에는 거의 다 예, 제가 영양제를 희석해서 물을 줄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쪽에 라우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쪽에 라우이 요 아이는 어제 영양제 희석해서 물을 주었답니다. 예, 여름 동안 단수하고 요쪽은 조금 그늘이라서 항상 물 주기를 다른 나우이보다 조금 늦게 주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아래 잎장이 굉장히 많이 쪼글거리길래 예, 요렇게 어제는 먼지도 조금 씻어주고 예, 그렇게 예, 영양제 희석해서 예, 그렇게 물을 주었네요. 예, 그리고 공군 다육이들 어제 예, 저면간수를 많이 해주었답니다. 예, 요쪽에 다육이들 다 저면간수를 해주고 그리고 위쪽에도 예, 여기 예, 장미허브죠. 장미허브도 예, 영양제 물 주었답니다. 예, 조금 입장도 조금 누렇고 그리고 또이 여름에 고생을 했는데도 이 꼬집기하고 얼굴이 많아진 상태에서 여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 영양제를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녹기란 한번 보실게요. 예, 녹기란도 요번에 물줄때 영양제 주어서 요렇게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올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제를 주니까 훨씬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예, 흑사도 예, 여름 동안 예, 계속 단수를 하고 있었던지라, 여름 지나고 한번 그냥 물 주기 했는데 살짝 물 반응도 괜찮길래, 요번에는 또요 아이도 또 영양제를 또 먹어야 되는지라, 어제 오후에 흠뻑 예, 그렇게 입장 위로 예, 물을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요쪽에 최근에 영양제를 희석해서 물준 다육이가 굉장히 많답니다. 예, 여기 예, 옵투샤죠. 예, 옵투샤도 제가 하엽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하엽과 하엽 사이에 자구들이 굉장히 조그만 자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도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엽을 떼다가 또 자구까지 떼겠다 싶어서 일단은 하엽 제거를 멈추고 예, 제가 영양제 희석해서 예, 그렇게 물만 어제 흠뻑 주었답니다. 예, 나중에 자구들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자라 나오면은 그때 하엽을 또 제거해 줘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하엽을 제거해 주다가 제가 아, 자구들 떼어내겠다 싶어서 예, 제가 멈추고 예, 그래서 예, 물만 흠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영양제 희석해 준 다육이가 요쪽에 한번 볼게요. 예, 요쪽에는 얼마 전에 다 주었던 아이들이라 줄건 없고 요쪽에 한번 볼게요. 예, 뉴엔의 진주, 예, 새뿌리 받는 다육이들은 가급적이면 줄기가 안 흔들리도록 안정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옮기지 말고 한 곳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안정을 하는 게 제일 새뿌리가 잘 나죠. 아, 그리고 어제 애플보드를 보니까 입장이 요 아이는 여름 지나서 만져보니까 하엽만 예쁘게 짱짱하게 지고 입장이 짱짱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여름 지나서 물을 주었는데 요 아이는 제가 물을 안 주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을 바람도 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요 아이 입장이 말랑말랑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어제 오후에 영양제 희석해서 예,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여름에 단수를 하면은 또 오히려 수영이 또더 예뻐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플보드 요 아이는 여름 동안 더 예뻐졌답니다. 예, 희한하죠. 예, 그래서 요렇게 여름 동안 예뻐진 다육이 또 영양제 주고 가을에는 또더 통통해져서 또 빨갛게 물도 드리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제 애플보드 요 아이도 제가 영양제 주고 오늘 큐피트 요 아이를 분갈이 해줄까 하네요. 예, 아무래도 수영이 또축 처지고, 이 입구 쪽이 너무 넓어서 화분이 입구 쪽은 조금 좁은 곳으로 조금 높은 데로 제가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요렇게 관찰하다가, 아, 큐피트를 분갈이 해주는 게 낫겠다 싶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스노우바니도 어제 영양제 희석해서 예, 여름 지나고 처음 물을 주었답니다. 아무래도 이쪽 정리대가 여름에는 항상 그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무조건 그늘에서 단수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이 많은 다육이를 햇빛을 다 피해 줄 수도 없으니까 예, 요쪽에 여름에 다육이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여름에는 햇빛을 무조건 차단해서 기온이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관리법인 것 같아요. 여기 아가들 창이 여름 동안 잘 견뎌주었죠. 예, 하나도 안 죽고 여름 동안 예, 요렇게 잘 견뎌주었답니다. 예, 메리 해밀턴은 지금 예쁘게 물도 들고 있죠. 예, 여기는 인트로. 그리고 어제 여기 콩쥐팥쥐. 예, 콩쥐팥쥐가 굉장히 사이즈가 제일 작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름에 안 죽고 요렇게 살아서 너무 키트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영양제 섞어서 예, 제가 물을 주었네요. 예, 여기 아몽, 예, 아가보이데이스 몽블랑, 예, 요 아이도 제가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쳐다보시고, 영양제가 필요한 다육이 영양제 챙겨서 올여름은 워낙 아이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영양제를 조금 예, 희석해서 요렇게 물 대신에 주시는 게 다육이들이 훨씬 더 회복할 수 있는 예 그런 가을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물 주어도 통통하지 않는 다육이는 꼭 물을 재차 주지 마시고 항상 20일 주기로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물 주어도 회복되지 않고 통통 안 하면은 무조건 흙을 뒤집고 뿌리를
뿌리 확인을 하셔서 재차 물 주지 않았다면은 뿌리가 썩지는 않았기 때문에 뿌리 확인 잘 하셔서 분갈이를 해주고 새 뿌리를 받으시면 되죠. 그런데 분갈이가 안 해도 되겠다 싶을 때에는 무조건 물 주는 주기를 20일 이상 늦추어서 한 번씩 주시고, 그래도 이 물을 못 빨아당길 때에는 물 주고 나서 휴지 조금 데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했다가 잘 말려서 또그 다음 한 20일 후에 또 조금씩 물 주기 하고 또 영양제를 조금 태워서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다육이들이 통통해지는 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가 영양제 먹고 아주 입장이 지금 물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지금 상태가 좋은데 그래도 지금 두 줄기가 여름에 죽는 바람에 조금 안 예쁘죠. 그래서 조금 입구가 좁은 호리병 있는 그쪽 화분에 옮겨줄까? 아니면은 지금 상태가 지금 짱짱하고 좋은데 어떻게 할까? 지금 요렇게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요렇게 지금 가을 날씨에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회복시키면 될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